제가 보려는 건물이 이 건물이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관리금도 없어요. 입구는 여기고, 여기가 1층처럼 보이는데 이 건물 들어가는 걸로 치면 지하거든요. 여기는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아, 이렇게. 이게 몇 평 정도예요? 여기가 30평 안 되죠. 필라테스가 잘 돼요. 그죠. 오래 시간. 여기는 내일 들어오면 딱 맞죠. 오늘의 아침, 점심, 지금 거의 1시거든요. 오늘 아점은 그래놀라 포스트 시리얼이에요. 이거는 제가 일 안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근육통이랑 몸살이 엄청 오더니 완전 몸살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저 오래 가더라고요, 공기가. 그래서 오늘 밥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랑 이렇게 나와서 시리얼 먹고, 제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안 나와서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오늘 좀 쉬려고요. 안녕. 건물 가계약하는 날이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버스 타서 오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뻐정인데 엄마를 마중 나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엄마가 들어올 거예요. 엄마랑 가고 있답니다. 엄마 인사해. 저는 부동산을 계약하고 왔는데 여러분, 저는 부동산을 계약하고 왔는데 어째서인지 엄마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계약하고 지장도 찍고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 잘 되겠죠? 엄마랑 부동산 계약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여기가 내 출근길이었지. 헤어링룸 여기 오랜만에 오는데 엄마랑 밥 먹으러 가볼게요. 토로니까 어때? 설렌다. 서울에서 살 수 있나 엄마?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난 촌사람인가 봐. 시골이 그리워. 토로룸이 보고 싶다. 안 돼. 엄마 맛있겠지? 감사합니다. 파스타도 곧 나오죠? 이거는 항정살 매주 파스타예요. 여기 밥 먹고 나왔는데 포도가 너무 귀엽게 열렸어요. 이거 보세요. 우와, 진짜 많아. 다 포도인가 봐 엄마.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이런 택배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반찬이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어머, 제육볶음이야.
보건소에 저번에 이제 보건증을 보건증 맞나? 하여튼 그 미용사 자격증 때문에 그거를 보건소에 가서 그거를 했었거든요. 보건증을 떼서 오늘 이제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나비예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나비를 발견했어요. 어머. 네. 안녕합니다. 이제 영업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샵을 청담에 차리기 때문에 영업 신고는 또 강남구청에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강남구청 가가지고 영업 신고를 따로 해야 돼요.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려고 강남구 보건소에 왔습니다. 이건 아까 저 미용사 자격증이고요. 집에서 밥 먹고 나왔어요. 다시 네, 가볼게요. 여러분, 저 영업 신고하고 나왔어요. 짠! 너무 신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버스 타고 집 가서 근처에서 커피 사 마셔야겠어요. 일로 가볼게요. 보이시죠? 여기랍니다. 어, 안 보여. 여기다. 이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와봤어요. 클리트. 제가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샵에서 썼었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5개 사면 5개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거 명품 스티커가 온라인엔 은근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엄청 많네? 한 장에 1,000원이래요. 이거 구경해서 사볼게요. 이런 거 은근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아, 원래 컬러판은 책자용 신 말고 이런 거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촉촉하고 이렇게 손톱에 대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사야겠다. 제가 파츠를 고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르지 못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답니다. 이거 샀어요. 이거는 낱개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세트로 들어있는 거고 제가 샵에서 쓰는 것도 이 다이아미 핑크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겉에 그 필름이 벗겨지긴 했는데 이것도 하나 사볼게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버레이 할 때 스키니 라이너 아니면 이거 숏 라이너 아 이거 숏 라이너 아니다 이거 많이 쓰거든요. 스키니 라이너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오버레이 하기도 편하고 펀치 그리기도 예뻐서 이것도 몇 개 살게요. 근데 방금 제가 교체하고 나왔는데 유튜브 하는지 알아보셔가지고 호재가 엄청 떠나왔어요. 대박이죠. 어떻게 알아보셨지? 제가 사실 오늘 생얼로 와가지고 모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시술하는 옆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알아보셨대요. 저 이제 갈게요. 진짜 4시간 동안 혼자 돌아다녔어요. 안녕! 택시 타고 집에 갈 거예요. 친구랑 커피 마시러 왔는데 제 인테리어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딱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찍고 있어? 응. 자 일단 저는 샵이 이렇게 길쭉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부장을 이렇게 길쭉하게 빼고 여기가 창문이거든요. 창문? 여기 창문? 창문?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게 손. 너무 거슬려요. 여기가 이제 패디존이거든요. 여기가 패디존이고 여기 하부장을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를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었냐면 저는 그 유럽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라운드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거 알죠? 이거 이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받을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거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명을 이렇게 달고 여기 울컥울컥한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알지? 아니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는 이렇게 원장 자리, 제 자리 약간 대충 생각한 시야는 이런 느낌이에요. 요 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 벽. 그랬는데 제가 그 레퍼런스를 한번 제가 고객님들한테, 아니, 그 구독자님들한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면 일단 요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유럽 느낌, 요 느낌을 제가 살짝 참고해서 여기 이렇게 붙인 거고요. 요 느낌. 아, 제가 그림은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 느낌이 맞아요. 네. 그리고 요 위에 조명을 이런 식으로 달고 싶었어요. 요 위에 올라오는 조명이 아닌 여기 달린 이쁜 조명. 그리고 하부장을 약간 요런 스타일로 해서 이 줄무늬는 없되 이렇게 화이트에다가 이게 골드 포인트 단추로 그래서 이렇게 하부장을 하고 싶었고 느낌을 너무 하고 싶어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 느낌으로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제가 전달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카메라로 설명하면서 이제 하려니까 너무 대충 그렸어가지고 제가 다시 그려봤는데 이렇게 대충 여기가 하부장이고 아까 제가 원했던 그 세개 모양 여기 템바보드 여기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택시 기다리는 중인데 택시가 오버 조금 보태서 한 10분 동안 안 오고 있어요. 진짜 더운데, 너무 더운데. 밖에서는 못 먹겠다. 대박인데?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새로 생긴 신상 카페거든요, 신상 카페. 사람 엄청 많아요. 신상 아니야? 여기서 만드시는 것도 바로 보여요. 담아볼게요. 근데 우리 이거 다 무슨 맛인지를 몰라. 그거는 추러스라고 했어. 그래?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게 우리 집이다. 그랬을 때 다 데워주진 않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 큰 거는 안 나와가지고 맞아 것 같아. 그냥 감 나온 거만 나와도 돼. 맛있는데? 맛있어. 커피가 맛있어요. 커피가 진짜 맛있어. 고소해.